자, 여덟 번째 시간이 실망할 때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뭡니까?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뭡니까? 그 상황에서의 영어 표현, 우리말 표현 같이 했는데, 오늘은 실망할 때. 자, 첫 번째로, 자, 그게 무슨 소용 있겠니? 무슨 소용? 자, 무슨 소용인가? What good이죠? 자, what good 또는 what use? use 다 좋습니다. what good 또는 what use? 그 다음에 will that do? 그럼 이제 뭡니까? 그 do good이라는 수거죠. do good이 몸 도움이 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겁니다. do good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도움이 되다 할 때는 do good to 누구누구. 반대로 누구누구에게 해가 되다 할 때는 do good 대신에 harm, H-A-R-M 이렇게 표현이 이제 수고처럼 쓰이지 않습니까? 그걸 do good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도움이, do good이 도움인데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 말이죠. 아시겠죠? 무슨 이 문장 구조에 what good will that do? What good will that do? 자, what good will that do라는 표현도 있는가 하면 what good 뭡니까? What good 뭡니까? Is there? What good is there? 그러니까 what good is there?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 자, 한번 해보시죠. 그게 무슨 소용 있겠어? 그게 무슨 소용 있어? 됐죠? What good이란 표현. 그 다음에 네가 이 정도밖에 못한다면 네가 이것밖에 못한다면 실망한 거죠? 자, 뭐 한다면이가 if 조건이죠? 자, 그 다음 뭡니까? 이것밖에 못한다면 뭡니까? this를 주어로 잡고 this is all you can do. 이것이 전부라면 이런 얘기다. this is all 뭐하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면 이거죠. if this is all you can do. If this is all you can do. 자, 이걸 만약 주어의 유로 잡는다면, 뭡니까? You just can. 뭡니까? You can only can do this. 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You can. 뭡니까? You can do only this. You can do only this. 자, 근데 요 편이 더 영어식 편이다, 이 말이죠. You can do only this 보다는 this is all you can do. 당신이 그저 그냥 겨우 이거밖에 못한다면, 이런 뜻이죠. This is all you can do. 이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면이란 뜻이니까 this is all can do. 아시겠죠? If this is all can do. 자, 나는 뭡니까? 실망, 뭐 실망이야. 뭐 이런 식으로 뒤따라오겠죠? 자, 해보세요. 이게 네가 이것밖에 못한다면. 자, 당신이 이것밖에 못한다면. 한번. 당신이 겨우 이것밖에 못한다면.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말, 어떻게 합니까?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자, 이게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어디 갑니까? Why we are not subject? 자, 어떤 말의 주제죠? 어떤 대화의 주제에 계속 우리가 있는 동안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대화를 좀 나누고 있는 동안이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런 얘기. Why we are not subject? Why we are not subject? 아시겠죠? Why we are not subject?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Why we are not subject? 해보세요. 한번. 자, why are you not subject? 두 번. 자,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why are you not subject? 됐죠? 자, 나는 그 일이 그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 I didn't know. 됐죠? 그 다음에 things, 일이. 자, 사태가 would go that far. 자, go that far. 그 정도까지 뭡니까? 커질지는, 지나치게 커질지는 몰랐다 이 말이죠. I didn't know things would go that far. 하여튼 this far, that far란 뭡니까? 정도보다는 벗어난 겁니다. 더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I didn't know things would go that far. I didn't know things would go that far. 하여튼 여러분의 too far, this far 이런 표현을 적절하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정도보다 더 지나친 겁니다. 이렇게까지 뭡니까? 멀리 나왔을, 멀리 진척이 됐으리라고. 이렇게까지 뭡니까? 우리가 뭐 하리라고.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하면 this far. 그렇게까지 하면 that far.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this far. 그렇게까지 하면 that far. 이렇게 이런 표현을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해보세요. 나는 그 일이 이렇게, 그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 나는 그 일이 그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 됐죠? 그 다음에. 그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니? 자, 그들이, 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자, 어떻게 생각하겠니? What
They think of you입니다. 자, think, 너에 대해서니까 think of가 들어가야 돼요. What do they think of you? 이때 would는 뭡니까? 가정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가정. 자, 그들이라면, 만약 그들이라면 그,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What do they think of you? 아시겠죠? What do they think of you? 자, 이건 뭡니까? 인칭 대명사 바꾸면 되죠. 당신이면 그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럼 뭐예요? What would you think of him? What would you think of him? 그 상황에서 당신이면 그를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What would you think of him? 이런 식으로 대명사만 바꿔주면 얼마든지 여러분 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해보세요. What do they think of you? 자, 그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첫 번째, 한번. 자, 그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당신이라면 그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어때요? What would you think of him? What would you think of him? 아시겠죠? 자, 그런 뉘앙스에서 전함도 하면 된 거죠. 자, 그러면,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렇게 안 봤는데 얘기는 전에는 당신 좋게 봤는데 실망했다는 뜻이 뉘앙스가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I thought, 과거입니다. Better of you. 당신을 더 좋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자, better가 더 좋게, 집어넣기. 전에는 당신을 지금보다 더 좋게 생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좋게 봤다는 얘기죠. I thought better of you. I thought better of you. 됐죠? 해보세요.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한 번 더. 자, 그렇게 안 봤는데. I thought better of you.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해요? I thought better of him.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I thought better of him.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망이야. 자,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야. 어떻게 해요? Let me down. 그냥 우리가 실망시키다. Disappoint를 이용해야 된다. You disappoint me. 이렇게 해도 되고요. You disappoint me. 아니면 let me down. 이겁니다. 나를 실망시키다. Let me down이, let down이 실망시키다 하거든요. You let me down. You let me down. 아시겠죠? At the battle of you, you let me down.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야. 자, 그러면 I thought better of you. You let me down. 해보세요. 실망이야. 1번. 2번. 자, 이렇게 let me down. Disappointed 뜻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You let me down. 아시겠죠? 아, 일찍 가야 한다니 속상하네. 아유, 일찍 가야 한다니 속상하네. 자, 속상하다. 이게 뭡니까? Too bad. 이거죠. It, 앞에 it is가 생겼던 거죠. It is too bad. 너무 안 좋다 이 말이죠. 뭐예요? 그게 빨리 출발해야 된다니 너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It is too bad. It is 집어넣어도 되고 It is too bad. You must leave soon. 자, 속상하다는 게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It is too bad. 이거죠. It is too bad. You must leave soon. It is too bad. You must leave soon. 아시겠죠? 자, 해보세요. 속상하네. 일찍 가야 되니 속상하네. Too bad. 아시겠죠? Too bad. 아, 맥빠지네. 자, 맥빠지네. 자, let down이 그냥 확 붙여서 뭡니까? What a let down. 이게 실망 아닙니까? 아, 실망했어. What a disappointment. What a let down. 이게 뭡니까? 아, 실망했어. 이게 실망하니까 맥이 빠지죠. 아, 맥빠지네. What a let down. 자, what a let down. 감탄문이죠. 감탄문을 쓰면 더 그만큼 의미가 좀 강한 겁니다. 상당히 실망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실망한 거니까 맥이 빠지는 거죠. What a let down. What a let down. What a disappointment. 됐죠? 자, 이제 한번 해야죠. 한 번. 두 번. 자, 이제 막 뭐 좀 해보려던 참이었는데. 막 뭐 좀 해보려던. 자, 참이었는데 뭐예요? I'm beginning to. 또는 I'm about to. 좋습니다. Beginning to도 되고, be about to. 그러니까 I'm about to. 부정사. 다 됩니다. I'm beginning to, but I'm about to get somewhere. 이 표현이죠. 어딘가로, 뭡니까? 어떤 목적지로 이제 가고, 막 가려던 참이 안 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뭐 좀 해보려던 참이 되죠. 자, get somewhere. 자, 이제 미국 구어식 표현입니다. get somewhere. 뭔가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get somewhere. 어느 목표에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get somewhere. 자, 뭐 좀 해보려던 의미가 딱 맞는 거죠. get somewhere.
자, 아니면 이게 생각하는 뭐야? begin to do something. 이렇게 해도 되고. to do something. 이렇게 하셔도 되고. to do something. I'm beginning to do something. 자, 하던 참이었는데, I'm beginning to, 난 I'm about to 부정사. get somewhere, to do something. 아시겠죠? 자, 해보세요. 아, 이제 막 뭐 좀 해보려던 참이었는데. 한번. 아, 이제 막 뭐 좀 해보려던 참이었는데. 두 번. 자, 그 다음에. 그 남자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 원래 저래? 자, 그럼 저 사람 원래 저래? 자, 그럼 뭐야? Is he like that? Is he like that? 자, 이때 대시 뭡니까? 앞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거죠? 그런 유의 사람이야? 그런 얘기죠. Is he like that? Is he like that? 그럼 뭐 여기 돼서 당신이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럼 뭐야? Are you like this? 자, 이런 할 때는 this고. 그럼 대시고. 이렇게 됩니다. Is he like that? 자, 상대방이 you니까 뭐야? Like this라고 하면 돼. Are you like this?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야? Are you like this? 자, 이거부터 해보죠. 해보세요.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한번.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시겠죠? 아니,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해요? 아니,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자, I like this. 자, 그 다음에. 그게 네가 대표로서 할 소리야? 자, 그러고도 넌 네가 너를 대표라고 할수 있어? 이런 얘기죠. 네가 대표로서 할 소리야라는 뜻은 뭡니까? 네가 대표라고 할수 있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how could you call yourself a CEO? 이거죠. 어떻게 너를 그렇게 하고서 너 자신을 대표라고 부를 수가 있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해 되죠? How could you call yourself a CEO? How could you call yourself a CEO?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가 대표로서 할 소리야. 할 소리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의미가 뭡니까? 그런 식, 그러고도 네가 대표라고 할수 있겠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How could you call yourself a CEO? 이게 되는 거죠. 목적과 뭐가 되는? 너 자신을 CEO라고 부를 수가 있냐는 얘기죠. 됐어요? 자, How could you call yourself CEO? 그리고 네가 뭡니까? 그러고도 네가 뭐예요? 캡 주장이라고 할수 있어? 그럼 뭐예요? How could you call yourself a captain? 그죠? 그리고 네가 뭡니까? 팀메이트로 갈수 있어? How could you call yourself a teammate? 다 되죠. 다 됩니다. 그리고도 네가 뭐뭐라고 할수 있어? How could you call yourself? 이런 표현을 쓰면 되는 거지. 해보세요. 한번. 그게 네가 대표로 살 소리야? 그 말을 다시 말해서 네가 그러고도 대표라고 할수 있어? 이런 얘기죠. 그러고도 네가 대표라고 할수 있어? 네, 됐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너는 네 신세 복고, 남 신세 복고. 항상 보면 너는 네 신세 복는다. 신세를 복는다가 바로 뭡니까? 타이어. 피곤하게 한다는 거죠. 신세 복는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You tire yourself. 타이어가 동사로 쓰이면 피곤하게 한다는 얘기죠. 또 누굴 피곤해?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피곤하게 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목적어예요. 타이어의 목적어가 바로 이겁니다. You tire yourself and people around you. 너는 네 신세도 복고, 또 뭡니까? 다른 사람 신세도 복고.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You tire yourself and people around you. Yourself하고 yourself가 목적어라는 얘기입니다. You tire yourself and people around you. 자, 신세 복다 뭐예요? Tire. 그러니까 신세 복는다는 우리말이 바로 뭡니까? 피곤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tire라는 동사가 된 겁니다. 해보세요. 너는 네 신세도 복고, 남의 신세 복고. 어떻게 해요? 한번. 나는 네 신세 복고, 남 신세도 복고. 두 번. 됐죠? 그 다음에, 아, 벌써 자려고? 자, 뭡니까? Are you going to bed? 자, go to bed이 잠자리 들다죠? This early? 이렇게나 일찍? 이렇게죠. This early? 이게 벌써죠. This early 말고도 already라는 부사 써도 됩니다. Are you going to bed already? 벌써 자려고? 이렇게 해도 되죠. This early도 되고, already. Are you going to bed already? Are you going to bed already? 또는 Are you going to this early? Are you going to bed this early? 이렇게 일찍. 아시겠죠? 해보세요. 벌써 자려고? 벌써 자려고? 그럼 뭡니까? 벌써 가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I going to leave this early? 그럼 되죠. I going to leave this early? 또는 뭐니? Going to 빼고 I leaving this early? Leaving.
또는 Are you going this early? 이렇게 하는 거죠. 벌써 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말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이제 막 정보 쳤건만. 이제 막 정보 쳤는데 막 just가 나옵니다. I've just 막 got attached. 자, got attached 누구누구하고 정 뭡니까? 정을 누구에게 정이 들다는 뜻입니다. Get attached 하면 누구누구에게 정이 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여자한테 정이 들었는데 이런 뜻입니다. I've just got attached to her. 자, 이 표현 말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Be familiar with가 있었죠. I've just 뭡니까? Been familiar with 또는 I've just become familiar with her. 이렇게 해도 되고요. Got attached to her. 자, 아시겠죠? I've just got attached to her. 막 정이 붙었는데 해보세요. 한번 두 번 자, got attached. 정글다. 알아두시고. 자, 됐어. 옆구리 찔러 전화 안 받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됐어는 뭐야? Forget it. 잊어버려, 이제. 됩니다. 됐어. Forget it. 알아두세요. Forget it. 됐어. 뭡니까? 너 그런 거 필요 없어. 됐어. 이런 뜻입니다. 필요 없어. 그런 얘기죠. 뉘앙스가. 됐어라는 표현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됐어. 이런 뉘앙스입니다. Forget it. 옆구리 찔러 전화 안 받아. 뭡니까? 너한테 뭡니까? 일부러 부탁해서 그거 받진 않는다는 얘기죠. I didn't say that. 이거죠. 난 말하지 않는다. 그걸 받기 위해서 말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일부러 말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옆구리 찔러 절 안 받은 얘기는 그거 받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너한테 뭘 얘기한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I didn't say that to receive it. I didn't say that to receive it. 자, 뭐 say that 하면 I didn't push you. Push. 밀다라는 뜻이죠. Push라는 동사 쓰게 됩니다. 옆구리 찔러, 옆구리 찌르다는 게 I push you to 뭐뭐뭐. 뭐뭐하기 위해서 압력을 간다는 얘기죠. 뭡니까? 푸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표현도 있어요. 자, 됐어. Forget it. I didn't say that to receive it. I didn't say that to receive it. 아시겠죠? 받으려고 내가 말한 게 아니야. 그걸 받고 싶어서 내가 그 말한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옆구리질로 잘 안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자, 우리가 많이 쓰죠. 아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어때요? If you stay quiet, you'll do better. 조용히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다 말입니다. 조용히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중간이나가 뭐 아주 잘한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거죠. If you stay quiet, you'll do better. If you stay quiet, you'll do better. 아, 저 사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가잖아. 어떻게 해요? If he stays quiet, he'll do better. 그럼 된 거죠. If she stays quiet, she will be better. 아시겠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간, 우리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If you stay quiet, you'll do better. 자, 해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어때요? 아, 저 사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갔잖아. If he will do better. 됐죠? 자, 그 다음에,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자, 뭐, are you in your right mind? 제정신입니다. Right mind. 당신 지금 제정신 상태 있어? Are you in your right mind? 또는 뭡니까? Are you out of your mind? 너 지금 정신 나갔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라는 말과 네가 지금 정신 나갔어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Are you in your right mind? 또는 뭐예요? Are you out of your mind? 이런 표현입니다. In your right mind 또는 out of your mind. 읽겠습니다. Are you in your right mind? 또는 Are you out of your mind? 자, 해보세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지금 정신 나갔어? Out of your mind. 두 번. 자, 한번 했고요. Are you in your right mind?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지금 정신 나갔어? 자, 됐습니다. 됐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자, 됐어요. 어떻게 해요? Whatever. 자, 이 whatever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했죠? 자, whatever는 상대방의 말을 끊을 때, 중간에서 끊을 때, whatever. 됐습니다. 됐죠? 그런 뜻 쓰는 겁니다. Whatever. 자, 여러 가지 이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whatever 하면 상대방 말이 뭐 별로 반응을 안 보일 때 별로 관심 없다는 뜻이 whatever. Whatever. 아시겠죠? 그런 뉘앙스예요. 자, forget it 하면 됐어. 이거고 whatever 하면 상대방 말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Whatever. Let's just stop. 이제 그만합시다. 됐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Whatever. Let's just stop. Whatever. Let's just stop.
이제 그만했어. Let's just stop. Whatever. Let's just stop. 자, 한번 해보세요. 됐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됐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자, 그 다음에 반표입니다. 자, 나도 일진이 사나웠다 생각할 테니까. 자, 일진이 사나웠다. 일진이 사나웠다가 운이 안 좋다는 얘기죠. It was a bad lunch. I just think. 나도 뭐 그렇게 뭐 가볍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I just think it was a bad lunch. 운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이 운이 안 좋은 게 일진이 사나운 거죠. I just think it's a bad luck. I just think it was a bad luck. 자, 일진이 사납다. 어떻게 해요? It was a bad luck. 자, 우리말에 일진이 사납다? 운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I'll just think. 나도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I'll just think it was a bad luck. I'll just think it was a bad luck. I'll just think it was a bad luck. 자, 한번 해보세요. 나도 일진이 사납다 생각할 테니까. 한번. 아유, 나도 일진이 사납다 생각할게. 자, 일진이 사납다. It was a bad luck. 자, 그 다음에. 아, 잘못은 그 애가 있는데 왜 내가 야단을 맞아야 돼? 자. Why am I being scolded? 자, 야단 맞는 게 scolded. scolded가 야단 치다 하니까 좀 수동태가 된 거. Why am I being scolded? 내가 왜 야단을 맞고 있어야 돼? 자, being을 안 써도 됩니다. Why am I scolded? 또는 뭡니까? scold 대신에 blame이라는 동사를 써도 되고요. 또 뭐, tell off도 있었죠. 꾸짖다. Why am I being, 뭐, why am I being told, 뭡니까? told off. 좀 어려운 표현인데, 과거인데요. 자, scold, 꾸짖다. Why am I being scolded? 왜요? 잘못은 그가, 막, 일은 다 그가 다 망쳐놨는데. When he screwed up. 자, screw up이 뭡니까? 일을 완전히 망쳐버리다는 얘기죠. 일을 다 망쳐놨는데. 그가 일을 다 망쳤는데 왜 야단은 내가 맞아야 되는지. Why am I being scolded? When he screwed up. Screwed up. 자, screwed up이 일을 망치다 해요. 해보세요. 아, 잘못은 그 애가 했는데 왜 내가 지금 야단 맞아야 돼? 아, 잘못은 그가 했는데 왜 내가 야단을 맞아야 돼? 예. 그러고요. 아,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그 사람 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자, let him do. 자, 그게 그냥 하게 내버려 두라는 얘기입니다. let him do. 뭘? whatever he wants. 자,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게 내버려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 사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어떻게 합니까? let him do whatever he wants. Let him do whatever he wants. Whatever.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라는 얘기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 let him do whatever he wants. 자, let him do whatever he wants. 그 사람 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자, 그러면 당신 상대방한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do whatever you want. 그럼 되죠. Please do whatever you want. 그럼 되는 겁니다. 당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Please do whatever you want. 그럼 되는 거죠. 제3자일 때는 let을 쓰는 건, let을 쓰는 거죠. Let him do. 또는 let her do whatever she wants. Let her do whatever she wants. 다 됩니다. 해보세요. 아, 저 사람 마음대로 하라고 해. 한번. 그 사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됐죠? 자, 그 다음에. 아, 더 이상 저놈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어. 자, 내버려 두다. 자, I just can't. Let him go입니다. 봐주다는 거죠. Let him go like this. 이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이와 같이 뭡니까? 그냥 let him go. 내버려 두는 겁니다. 봐준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봐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I just can't let him go like this. 자, 계속 저런 식으로 이제 go 하면 계속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어디 들어가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I just can't let him go on like this anymore. I just can't let him go on like this anymore. 자, let him go. 봐주다는 뜻이에요. let go. 또는 let off. 자, 봐주다는 뜻입니다. I just can't let him go on like this. 계속해서, 언이 들어가면 계속해서 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봐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I just can't let him go. I just can't let him go on like this anymore. 됐죠? 해보세요. 한번. 두 번. 자, 그 다음에. 너는 노력하는 척 하다가도 진짜 힘들어 버리면 도망가 버리잖아. 자, 노력하는 척 하는 거야. pretend죠. You made pretending to make an effort.
그러니까 노력하는 척 한다는 말입니다. You're pretending to make an effort. You're pretending to make an effort, but you run away. 살아나 버려요. 언제? When the things get tough. 자, 이 그 일들이 뭡니까? 힘들어지면 get tough. Run away. 정작 힘들 때는 도망가 버리는 거죠. 자, you're pretending to make an effort, but you run away when the things get tough. 자, 해보세요. 한번. Yeah,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나빠질 게 뭐가 있어? 자, 더 이상 보니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there's nothing to be sorry. 미안할 게 없다. 좀 유감스럽게 더 이상 없다는 얘기죠. There's nothing to be sorry. 뭐요? Even if we are estranged. 자, estranged가 사이가 벌어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사이가 벌어져도, 미안할 게 없어. 더 이상 뭐 미안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나빠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There's nothing to be sorry, even if you are estranged. There's nothing to be sorry, even if you are estranged. 우리가 사이가 벌어져도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얘기죠. There's nothing to be sorry, even if you are estranged. Estranged가 사이가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우리 뭐 사이가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어.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어. 자,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됐네요. 우리가 뭐 그리 애틋한 사이라고. 우리 그렇게 애틋한 사이 아니야. 애틋한. 애틋한이 뭡니까? close란 말이죠. We haven't been that close. 그 정도로 가깝지는 않다는 얘기죠. to each other. 서로서로 그 정도로 뭡니까? 지금까지 가깝게, 아주 가깝게 지내지 않았던 얘기죠. 자, 애틋함은 뭡니까? 애틋함이라는 게 아주 뭡니까? 좀 다정한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we haven't been that close, 또는 뭐, we've been attached to each other. 이렇게 해도 되고, we haven't been that attached. 아까 했던 attached. 그런 표현을 써도 되고요. We haven't been that close to each other. 지금까지 우리가 가까운, 그렇게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겁니다. We haven't been that close to each other. 해보세요. 자, 우리 그렇게 애틋한 사이 아니었어? 가까운 사이 아니었어? 두 번. 자, 애틋함. 자, 너란 여자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두 손 두 발 다 갔다는 만약에 뭡니까? 질려버렸다는 얘기죠. 이때, 스님께 sick, be sick and tired of 라는 얘기죠. 진저리가 나다는 뜻입니다. 그냥 sick of 하면 넌 지겨워지다는 뜻이고 실증 나다지만 이게 합쳐져 버리면 의미가 굉장히 따블이 되는 거죠. 아주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아주 뭡니까? 져버렸다. 난 너한테 졌다.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I'm sick and tired of you. 너란 놈은 아주 내가 그냥 진저리가 난다. I'm sick and tired of you. 그러니까 sick of보다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죠. I'm sick and tired of you. 그냥 실증나는 뭡니까? 실증나는 뭡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뭡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자, 너란 여자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I'm sick and tired of you. 나 그 사람 아주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I'm sick and tired of him. 자, 그 여자 생각하면 뭡니까? 아주 진저리가 나. I'm sick and tired of her. 자, 해보세요. 한번. 두 번.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오늘 강의를 그저 할 건 다 끝냈네요. 자, 좀 도움이 되셨어요? 자, 반복해서 자꾸 여러분 써보십시오. 여러 가지 변형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여러분이 제 강의를 좀 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한번 열심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